라이딩 워크숍에서 주로 어떤 것을 다루나요? 라이딩 워크숍. 제목대로 뭐 쓰기 연습해 보는 거죠? 연습하는 건데. 그리고 뭐 단어, 수거라든지 문법적인 것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A trip to Gyeongju to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Silla. 그래서 We are planning to take a trip to 경주. 잠깐만요. 왜안 써져? 헐. 메모리가 달리니? 잠깐만요. 뭐 꺼지고. 그래서 We chose Gyeongju because it is a good place. We can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Silla. 계속해서 We will travel for 2 days. 계속해서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and many things to do. 계속해서 On the first day, we will visit 첨성대 and hike on 남산. 그래서 we are also going to eat 경주 bread. We are also going to eat 경주 bread. 그래서 on the second day, on the second day. 그래서 we plan to visit 불국사 and take a bike tour around the city. 그래서 in the afternoon, we will also visit the National Museum. We hope this will be a great trip.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내용 파악해 보겠습니다. Trip to 경주. 경주로 가는 여행이죠. 경주 뭐 필드 트립 같은 거나 필드 트립.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체험학습하러 가는 거겠죠. You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Silla. 신라의 히스토리와 컬처를 learn 하는 것, 이런 얘기죠. 배우는 것. 그래서 we are planning to take a trip to 경주. 우리는 경주로의 여행을 계획하는 중입니다. 계획 중이다라고 그래서 we chose 경주. 과거 시제네요, 이거는. 경주를 선택했고요. 선택한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Because it is a good place where we can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Silla. 그곳이 바로 우리가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그러니까 여행 목표가 뭐예요? 여행 목표는 뭐가? History and culture of Silla를 learn하는 것이 목표다. 신라의 역사와 문화. 그럼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러 가는 거니까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뭐, 체험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겠는데, 주로, 그냥, 뭐,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주로 유적지 같은 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e will travel for 2 days. 1박 2일 동안 여행할 거란 얘기죠. 2일간 여행을 갈 거고, 그러면 뭐, 첫째 날 계획이 나오고, 그다음 둘째 날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뭐, 쭉, 뭐, 문제, 우리가 뭐, 이 안에 있는 것들, 사실인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에서, 첫째 날 무엇을 했는지, 둘째 날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건 첫째 날한 거야, 둘째 날한 거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and many things to do. 오케이, 그래서, 방문할 장소도 많고, 그 다음에 할 일도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박 2일이니까 좀 짧아서 그런지, 방문할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아. 그래서 첫째 날 계획을 얘기하면서, on the first day, 첫째 날에는, we will visit 첨성대. 첨성대를 방문할 것이고, 그다음에 하이콘 남산. 남산이 남산에 좀 이상한 게 있어. 나 같으면 이렇게 계획을 안 짰을 것 같은데. 남산에 두국사도 있고 석굴암도 있고 다 있는데 뭐하러 첫째 날 남산 갔다가 또 다음 날또 두국사를 가고 이런 게 있어요. 남산 가는 날 두국사도 가면 가까웠으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써놨으면 첨성대와 그리고 남산에 하이킹을 할 거야 됐습니다. 그다음에 we are also going to eat 경주 bread. 그래서 경주빵으로 먹어볼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경주빵 먹어도 봤습니까? 예, 네, 저도 좋아하는 거예요. On the second day, 둘째 날, we plan to visit 부국사. 부국사 방문할 거고, 둘째 날. 그 다음에, take a bike tour around the city. 고문단지라고 있습니다. 고문단지에 가면 뭐, 옛날에는 자전거 빌려놓고, 요즘은 뭐 전기 자전거 이런 것도 많이 빌려주겠죠. 비싸도 그렇지. 그래서 도시 주변을 take a bike tour, bike tour 한답니다. 버스 투어가 아니고.
다음에 인디아스는 뭐 둘째 날도 뭐 오후까지 일정이 빡빡하네요. 웨어서 비지터 내셔널 뮤지엄. 나 같으면 첨성대랑 내셔널 뮤지엄이랑 그 다음에 바이크 투어를 첫째 날 하겠다. 그건 보문 단계에 모여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북극사, 석굴암이 빠졌는데, 그 다음에 남산 하이킹하고 석굴암하고, 그 다음에 북극사를 둘째 날 하는 게 모여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갖다 저희가 조금 계획을 잘못 세워야 돼요. 어쨌든, 바이크 투어, 인디애스는 위에 어서 있던 내셔널 뮤지엄. 여러분 참 이런 데 가면 재미있어 합니까? 재미없습니까? We hope this will be a great trip. 되기를 바란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갈 거다? 경주로 갈 거다? 언제 갈 거다? 모르죠. 그렇습니까? 뭐 타고 갈 거다? 모르죠.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왜갈 거다? 나라. 그렇죠. History and Culture of 신라를 learn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신라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며칠간 갈 거다? 그렇죠. 이틀 동안 갈 거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첫째 날뭐할 거다? 첨성대 방문, 남산 하이킹, 그 다음에 경주빵 먹기. 둘째 날뭐할 거다? 북극사 방문, 그 다음에 자전거 투어. 또더 있네요. 그러니까 둘째 날 하는 일이 더 있네요. 그래서 내셔널 뮤지엄 방문, 국립박물관 방문. 여행 체크 해봤고, 자, 어트리투에다가 뭐 해놨는데 왜 해놨을까? 어디로 가는 여행할 때뭐 쓴다? A trip to 전치사 to죠. 어디로 뒤에는 명사가 오겠죠. A trip to Korea 한국 여행. A trip to 경주. 어디로 가는 여행? 어디로 왜 여행할 때 A trip to라는 패턴을 쓴다. 그다음에 to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신라. 이 초보 경사에 문용품이라고 묻는다면 얘는 문장 속에 들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명사적일 수도 있고 부사적일 수도 있습니다. 명사라면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 아니면 뭐 경주로 여행 가는데 왜 간다?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일 수도 있습니다. 뭐 초보정사 형태로 묻는 건안 나올 거고요. 초보정사 형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e planning to do, we be going to do, we will 다 가능한 거 미래 시제고 be planning to do, be going to do, we will take a trip to. 그 다음에 take a trip to 통째로 외워둬야 될 표현이겠죠. Go on a trip to, take a trip to 이런 것들, take a tour to. 네, tour는 다 같이 발음이 좀 어려워요. Take a trip 주로 많이 씁니다. Go on a trip to. 마찬가지 어디로 가는 여행할 때 계속 to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거의 주요 문법이 관계 부사기 때문에 어떤 문장을 여러분들이 뭐 한글만 보고 영어로 할수 있어야 돼 이런 거 얘기할 때. 호텔에서 스테이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문법적으로는 스테이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니까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입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는 건 stay a hotel이라는 거야. stay at a hotel이다. 아무래도 visit은 타동사죠. visit 뒤에는 what이 온다는 거. 그게 뭐 중요해요? 그걸 알아야지 관계대명사를 써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 관계부사 써야 될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써는 게 충분히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chose 경주 because it is a good place where we can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신라에서는 제가 주목한 건 일단 시제는 과거입니다. 이미 선택했다는 얘기죠. choose의 과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선택한 이유를 because 바꿔 쓸수 있는 건 since나 as도 뒤에 문장이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실 거고요. 그러면 is은 그렇죠. 경주 대신 왔죠. 경주 is a good place where we can learn history and culture of 신라. 이승 경주 대신 왔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얘기 뭐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where를 여러분들이 배운 where의 히스토리를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where do you go부터 배웠죠. where do you go 의문사부터 배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배운 게 이제 지금 배운 두 번째 where입니다. 누가 뭐뭐 하는 장소 누가 뭐뭐 하는 장소. 네, 그래서 뭐라 그런다? 관계 부사라고 얘기한다. 그럼 관계 대명사 위치를 쓸수 없는 이유가 뭐 위치나 대수 못하고 여기 where를 써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여기에 위치나 대시 아니고 where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죠?
보세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We can learn the history and culture of Silla. What a place at the place.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우리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행사를 여러분들 지금 눈에 다 보이죠? 제가 굳이 안 해도 이렇게 보이네요. 플레이스라는 뭐 어프 플레이스 로드이거나 어프 플레이스 어쨌든 플레이스를 집으로 왔을 때 워더 플레이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거를 이 부분을 간단하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다. We can learn it. 어디서? At the place니까 이 안에 뭐 있다? 이 안에 뭐 들어있다? At 그렇죠. 그러면 이 where 대신 쓸 수 있는 뭐 at which 만약에 옆 끝에 at 있으면 여기 못 쓰는다. which 또는 that 뭐는 안 된다. at that은 안 된다. 관계대명사 that은 지시대명사 that 아닙니다. 지시사 that 말고요. 관계대명사 that만 해당되는 문법이라서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동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 네, 그 다음에 뭐 뻔한 거 무척 꺼놨습니다. We will travel for 2 days. 그렇죠. For 2 days, for 2 days의 뜻이 뭐고? 이틀 동안. 이따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 거다? How long will you travel? How long will you travel? 또는 뭐 굳이 며칠 동안이라고 묻고 싶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듣겠다? How many days? How many days will you travel? 며칠 동안. How many days? 얼마나 오랫동안 방으로 그래서 뭐뭐 동안인데 뒤에 뭐가 나왔으니까 숫자 시간 단위가 나왔으니까 뭐 세련다 폴 세련다 둘이 어떤 것과 비교되는 거죠.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이렇게 쓴다 했죠.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말로 똑같이 해석은 동안이지만 그때 폴 쓰고 그때 during 쓰고 그때 폴 쓴다는 아니 뭐 while 쓴다는 거 잘 알게 되실 거고요. How long will you travel?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전번 시험은 쉽게 나왔고 저저번 시험 보니까 여러분 뭐 전부 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학교 시험 문제 냈는데 문제는 뭐야 이거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뭐였고 밑에 선택지 1, 2, 3, 4, 5에 전부 다 뭐라고 어떤 영어로 다 질문을 써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으려면 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주란 이 문장에서 경주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to 경주 말고 경주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데 What are you planning to take a trip to? 이렇게 하겠습니다. to 경주를 듣고 싶으면 Where are you planning to take a trip?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래다 듣고 싶으면 because부터 끝까지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데 Why did you choose 경주라고 하는 거죠. Why did you choose? 너희들은 왜 경주를 했어요? Because we 경주 is a good place where we can learn the history of culture. 어르신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읽어볼게요.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and many things to do. To visit. To visit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어요? 그 명산. 그렇죠. To 부정사 to 뒤에 to가 이거하고 다 다르죠. to 뒤에 명사가 같은 경우에는 look forward to 할 때 to하고 똑같은 전치사고 이 to는 to 뒤에 동사가 왔죠. 이런 거 보고 to 부정사라고 to 부정사에 대해서 내가 맨날 물어보겠죠. 그래서 명사적이냐 형용사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래서 뭡니까? 형용사적인 거.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방문할 장소. 됐습니까? 자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나처럼 잠깐 미쳤다. 만약에 여기에 to visit 대신에 go를 썼다. 그러면 there are many places to go 하면 여러분들 틀린 거 눈치챌 수 있습니까? There are many places to go and many things to do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디가 틀렸죠? 뭐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고쳐져야 됩니까? There are many places to go to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관계대명사 쓸 건지 관계부사 쓸 건지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봤죠. 그 수업부가 뭔가 알고 들어가야 돼. 전체가 알고 들어가야 되죠. 그럼 이것도 똑같아. 투부정사의 형용사 자 관계사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절과 전부 다 공통점 꾸미는 말이 어디로 간다? 뒤로 간다. 나는 공통점이 있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보면 얘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관계부사로 바꿨어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부분에 to visit을 관계부사로 바꿨어 관계부사나 관계대명사로 바꿨으면 어떻게 될까?
There are many places that we can visit. 바꿔 to visit 뭐 바꿔 쓸 수 있다? That we can visit. Which we can visit. 근데 go를 쓰면 어떻게 되겠다? There are many places where we can go.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게 요점이 뭐야? 뭐와 뭐의 공통점? 관계사절과 투부정사의 형용사 역할의 공통점이죠. 공통점 뭐? 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re, visit을 그대로 쓴다면 관계 부사 써야 돼? 관계 대명사 써야 돼? places를 집어넣으면 visit은 타동사죠. 그렇죠? visit at the place야. visit the place야. 그렇죠? 명사로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there are many places which we can visit. 그렇습니까? where we can visit이 아니라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to visit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봐.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to visit을 다른 표현으로 바꿔봐. 아까 그냥 들었습니다. 너 처음부터 대화라고 해봐. 대화 many places to visit. 그래서 만약에 문제 끝나는 친구 to visit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조금 맞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다고? There are many places where we can. 들어와. 먼저 맞아. 잠깐만. 내. 어? Where we can visit. 나 뭐로 바꿀 수 있다고? Which. 들어와. 너무 맞아. There are many places which 관계사는 주어동사에서 써야 되죠. Which we can visit. 나는 관계대명사 꼴도 보기 싫어. 난 관계부사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There are many places where we can go. 어? 아직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어떨 때 써? 관계대명사 어떨 때 관계부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됐습니다. And 여기 생략된 말은 there are many things죠.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and there are many things to do. 그러면 to do도 다른 표현을 바꾸면 and many things which we can do. 맞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연구.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방금 내가 뭘 얘기했냐. 관계사 절과 투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there are many places that we can visit and there are many things that we can do.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또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이거 별거 아닌 문제 문장. 그냥 투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이네. 이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런 거라 했죠.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go가 go를 썼다. go를 썼다. 그러면 아까 전에 there are many places to which we can go 하든지. 그래서 where 대신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on the first day 둘째 날. 오케이. 여기는 왜 필요한 쓸까? 날짜.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이게 무슨 타임이라며 이런 거. 스펜딩 더 타임이라고 하는 이게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이런 얘기 했죠. 그러니까 월요일날에 on Monday 하듯이 뭐 the first day on the first day 인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간을 표현할 때 at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렇죠. 시간을 얘기할 때, 시계로 얘기할 때, clock time이라죠. clock time. 마치 시계의 초침과 문침이 뭔가를 가리키는 느낌이기 때문에 몇 시에 할 때 as 쓰고, 그냥 telling the time, 달력공 얘기는 on이고, 뭐부터 쓴다고 그랬더라. 월. 그렇죠. 월 이름부터. 본문에도 나오죠.
in January, on January 아닌, at January 아니고 in January고 월요일은 목표는 있습니다. So we will be 청송대 and 하이콘 남산 청송대 방문 갈 거고 비집 대신에 고를 쓴다면 we will go to 해야 되고 we will go to 청송대 and 하이콘 남산 하이크 자동차야 타동차야 그렇죠 하이크 뒤에 뭐가 오고 있어 where가 오고 있어 what이 아니고 하이크 남산이 아니고 하이크 온 남산 비집 투 청송대가 아니고 비집 청송대 자동차 타동차 구분 나 이런 짓 왜 해야 돼? 우리말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전치사라는 게 없기 때문에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go를 써서 여행 가다가 뭐였어? go on a trip, go on a travel, go on a tour 이렇게 하는 게 좀 꼬는 수도 있대. 통째로 외워야 돼. 그러니까 we are also going to be going to, we are also planning to 하고 같은 거 알죠? 이런 얘기하고 be going to, be planning to do, to eat, to be right. 정육빵도 먹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on the second day, 둘째 날에 언제? 라는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려면 명사가, 명사를 when에 대한, 뭐 when, where, how, why, 부사라고 얘기하죠. 명사를 부사 만들어주면 사용하는 게 바로 뭐다? 전치사고 됐습니까? 전치사를 적절한 전치사를 알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큰 버스를 타고서가 뭐였더라? on a big bus 또는 by big bus 바이를 써도 되는데 바이는 관사를 안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차를 타고서 by car, in a car. 그렇습니까? 기차를 타고서 by train 또는 on a train.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째로 외워야 될 수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we plan to visit. Plan to visit. 이게 해놓은 이유는 투부정사의 무슨 조건입니까? 명사 조건. 우리는 뭐 한다? 계획한다. 뭐 하는 거? 중국사 방문사. 무엇을? 뭐 어차피 계획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take and하고 take 사이에 생각하면 당연히 we plan to 라고 했죠 we plan to visit 부사 and we plan to take a bike tour around the city 그니까 okay, take a bike tour around 어디로 가는 여행 a trip to 였죠 그니까 어디 주변을 둘러보는 여행 trip around, tour around 전치사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다 아까는 to 이번엔 around around the city. In the afternoon. 통째로 외워야 하는 표현이었죠, 이거? 그렇죠? 오후에 in the afternoon. 저녁 때는 뭐였어? 저녁 때 in the evening. 밤에 at night. 아시죠? in the afternoon. 오후에. We will also visit 또 한 방문할 거 National Museum. 자, National에 대해서는 내가 중학교 때 기억나는 시험 문제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한 문제. 오케이. 그래서 national 품사가 뭡니까? 부사입니까? 어찌 방문합니까? 형용사죠 형용사 국가의 방문관이죠 국가의 국립의 어떤 시죠 어떤 시 그러면 얘를 일단 어떻게 읽습니까? 네이션 네이션 뜻은 뭐예요? 아 자연이구나 그럼 얘는 이제 자연의 얘는 이제 실직이네, 그치? 네, 이건 뭐야? 자연. 이건 어떻게 해, 이거? 네이처고, 이게 자연이고요. 내셔널, 국립의, 네이션, 뭐야? 자연. 국가죠, 국가. 뭔 자꾸 자연이야. 어? 이런 거 봐. 네이처, 내추럴. 아, 나온 김에 그런 단어. 단어 역시 너무 약해. 지방학생이. 네이처, 내추럴. 자연, 자연의. 네이션, 내셔널, 국가, 국가의 그리고 시험 문제 뭐가 나왔었냐 이 A의 발음에 대한 얘기 그렇습니까? 얘는 발음이 뭐였어? 네이션, A의 발음이 뭐야? A죠, A 베이크나 테이크 할 때 A하고 발음이 똑같죠 근데 얘는 발음이 뭐였어? 내셔널, 네. A 발음이죠, A 발음 캡 할 때 A 발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네이처죠, 네이처 A 발음이고 얘는 natural이 아니고 natural이죠 natural 얘는 A 발음이죠 뭐 발음 기호를 쓰면 natural 할 때 A 발음은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있을 거야 한글로 굳이 표현하면 이런 거고 nature나 그 다음에 nation 할 때 A 발음은 A, E 발음이죠 뭐 한글로 굳이 쓰면 뭐 이런 말이죠 우리 뭐 잠깐 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이거 우리말 모음 몇 개야?
두 개죠. 근데 이거 영어 모음 몇 개냐? 한 개야. 그러니까 뭐 이중 모음 이렇게 됩니다. Okay, so we hope this will be a great trip. 자, this에 대해서 궁금했는데요. Okay, 뭔 얘기하고 싶을까? 뭔가 대신 왔잖아. 그 뭐 대신 왔을 때? This trip to 경주 좋았어. We hope this trip to 경주 will be a great trip. 아, 경주로 가는 this는 trip to 경주. 경주로 가는 여행이 great trip이 되기죠. 그래서 이거 뭐 전에 나 얘기한 적 있어. We hope 뒤에 뭐가 생략됐고, we hope that 생략됐고, 뭐 표현할 때 바람을 표현할 때 we hope that 저를 쓸 수 있죠. 뭐 to do를 쓸 수도 있고요. 여기서 we hope that 저를 썼습니다. 오케이, 경주로 가는 여행. 어, 트리트 경주 됐습니다.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신라의 역사와, 여기 원래 여기 좀 넘기니까 일단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곳. good places where we can learn the culture 이렇게 되어있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틀 동안 for today's day we're going to eat 뭐냐고요? 그 다음에 in the National Museum. 계속해서 일단 understand the cultures. 네, 이번에 여기서는 뭐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Understand the cultures. 뭐 근데 뭐 understand the cultures는 주로 잘 안 나오던 그런 이 단락이죠. 제주도의 정랑에 대해서 본문의 설명이 부족해서. 정당에 대한 추가 설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Understand Cultures의 제목은 How was a 정당 used? 하고 있죠. 오케이, 일단 빙산 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When all the bars are down, it means that the owner죠. The owner is home. When all the bars are down, it means that the owner is down. 좀 이따가 다 읽고 나서 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 계속해서 When one bar is down, 그림과 같이 말이죠. When one bar is down, it means I'll be back soon. 계속해서 When two bars are down, it means I'll be back around dinner time. When two birds are down, it means I'll be back around dinner time. 계속해서 세 번째, when all the birds are up, it means I won't be home for a long time. 오케이,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당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how was 정당? When all the bars are down, 모든 바가 다 내려가 있을 때, 그니까, 뭐, 그 문 앞에 뭔가 걸거치는 게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니까, 모두 다 내려가 있을 때, it means that the owner is home. 주인이 어디에 있다? 집에 있다. 자, when one bar is down. 그니까, 이게, 여기가 좀 이상, 여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 좀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거꾸로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건 좀, 왜, 뭐, 제주도 사람 아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When one bar down, bar 한 개가 내려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bar가 한 개만 내려가 있을 때, it means I'll be back soon. 나는 뭐 할 거다? 금세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okay, 이게 내려가 있는 게 시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 내려가 있는 게 한 개면 짧은 시간. 그러니까 When two bars are down, bar 두 개. 어? 비 오는 시간, 아까는 한 개였는데 이번에 비 오는 시간 한 개, 두 개. 어? 비 오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어?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되기 좋죠.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다 없을 때는 집에 있다더니 그러면 금세 돌아올게요는 한 개만 딱 걸쳐놓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두 개를 걸치고 한 개를 내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게 시간의 길이를 의미한다. 뭐 나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름의 방법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시간 동안 비우거나 한 개의 시간 동안 비우 없는 시간이 한 개다. 금방 돌아올 거다. When two bars are down, 없는 시간이 두 개죠. It means I'll be there around dinner time. 저녁 때쯤은 돌아올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네네네네. 근데 이번엔 또 달라. 됐습니까? 막혔어. 막아놨단 말이야. 그쵸? 막아놨으니까 들어오란 말이야.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맞아. 들어오지 말란 말이야. 그쵸? 왜? 주인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when all the bars are up, 모든 바가 다 위로 올라가 있을 때, it means I won't be home. 난 집에 없을 거예요. 오랫동안 집에 없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들은 이런 데로 사서 안 해줍니다. 정당이 없어진 이유? 도둑들한테 너무 좋은 정보를 주니까. 그렇습니까? 이건 제가 자, 자세하게 살펴볼 거, 유스에 주목했는데요. 왜 주목했을까요? 일단 이 문장의 뜻이 뭐야? 정당이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어? Be used다, 그치? Be used. 그래서 be used to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Be used to. 자, 이거는 be used to 할 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뭐다? 지금 뭐다? 수동태라는 거. 정당이 사용했겠어? 사용되었겠어? 사용되었단 말입니다. 자, 수동태라는 사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이름 의외로 막 이런 데 쉬운 분들에 대해서 한번 있어. How, 뭐, did, 정당, use 해갖고 맞냐, 틀렸냐. 말도 안 되죠. 정당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뭐. 그러니까 정당이 뭘 사용해 사용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같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에, 아이고, 미안. 뭐의 존재? 아이씨. was의 존재. 그러니까 how was it used야. 그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그치? 예. Yeah. 네. 아니 그냥 좀 더 하게 놓고 딱밤 때는 좀. 네, 그래서 when all the bars are down, 뭐 when all the bars are down은 if all the bars are down 하고 똑같네.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만약에 모든 바가 다운되어 if를 써서 만약에 모든 바가 다운되어 있다면이나 when을 써서 모든 바가 다운되어 있을 때나 어차피 전달한 내용 똑같잖아요. 그래서 무슨 절하고 무슨 절은 똑같은 문법이 있다. if에 if가 만약이라고 했을 때는 조건의 부사절과 when이 이건 뭐야? 이건 접속사죠. 그렇죠? 이게 접속사일 때 이걸 보고 시간의 부사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건과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 대신한다? 현재 시제를 예쁘게 대신한다. 지금 팩트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건데 그 미래하고 상관없고요. 이건 어쨌든 생각나는 게 되겠고요. 내가 오더마자 down 내려갈 수 있는 거부친 게 없으니까 it means that the owner is home. 아, it을 표시 안 했는데 it은 뭐 대신한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모든 바가 밑으로 내려가긴 온 것. 그럼 영어로 표현하면 that all the bars are down means 대신하죠. That all the bars are down. that은 뭐 만드는 대신에서 방금 썼는 that은 건 만드는 대신으로 그러니까 all the bars are down이라 는 것은 단수식으로 하니까 내주고요. 또 대표 뜨거우네. 건 만드는데 의미한다. 언어가 집에 있다라 는 것을. 그 다음에 여기 쌍따옴표에 있는 I는 전부 누구다? 여기 쌍따옴표에 있는 I는 전부 다 언어죠. 그렇습니까? 뭐 그거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one bar is down. one bar is down. 한 개의 바가 내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건 내용 때문에 표시한 겁니다. 원목적인 내용이라 하나가 내려가면 soon, 금방 올 거다. 그렇습니까? 안 돼, soon. 금방 올 거다. one bar down, back soon.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wo bars are down, it means back around the time. around의 뜻이 여기서는 대략이라는 뜻이죠. 대략이죠. 그러니까 about을 바꿨을 수 있다는 거 얘기 안 해도 알죠. about the time. 안 돼, about the time. 저녁 때쯤은 올 거야. when all the bars are up. 자, down이 아니야. 됐습니다. down은 이미 얘기했어. 됐습니다. 집에 있다 했어. up이야, 됐다. all the bars are up. all the bars are up일 때. means I will be home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기다릴 것이다. So, wrap up 9 to 10. 일단 빈칸 채우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봐요. 시작. A few months ago, Paul visited Brazil with his family. While they were there, they took tours of some cities like Rio de Janeiro and São Paulo. They used to travel with big tour companies, but this time they decided to take bike tours with local residents too. To take bike tours with local residents. 그래서 there were many benefits of taking their tours with local people. 잠깐만. Okay, there were many benefits of taking their tours with local people. 그래서 they were able to eat great Brazilian food on small streets. 잠깐만. 브라질리안.
food on Small Street. 그래서 since they rode their bikes around the seas, they were also able to see many beautiful things on the streets up close. 그래서 on top of that, riding bicycles, they were good to the environment. 네, 오빠. 자, 본문을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어필 먼저서 몇달전에 폴을 방문했습니다. Paul and his family visited Brazil. While they were there, 거기 있는 동안 they took tours of some famous cities like 뭐뭐와 같은 요즘에는 상파울루와 같은.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있는 정보, 누가 여행 갔다? 누가 여행 간 사람 누구? 폴과 폴의 가족. 어디로 갔다? 브라질로 갔다. 언제 갔다? 몇 달 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리오데자네이로와 상파울루와 같은 유명 도시를 보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they used to travel with 그들 뭐 여행 다니고 했었죠. With big tour companies. 큰 컴퍼니의 뜻이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가이드 회사죠. 회사 패킹 회사 그러니까 여행사 그러니까 여행하는 회사. 근데 컴퍼니가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공장. 공장은 팩토리나 플랜트가 없나요? 기업? 기업? 기업이나 회사랑 비슷한가요? 친구도 컴퍼니입니다. 동료. 연령풀이 하면서 이게 공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아니었지? 연령풀이의 뜻이 그거 안만 봐도 공장 아니었는데 친구, 동료라는 뜻도 있다. He is my company. He is one of my companies. 내 동료 중에 한 명이야. 내 회사 중에 하나다. 아, 아니고 컴퍼니의 다양한 의미 다한 연파에서 맞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큰 대형 여행사를 통해서 예, 큰 대형 여행사를 사용하여는 좀 어색하지만 여기 영어에서는 사용하여 여행을 다니고 했었지만 but this time we decided to take bike tours in local residents.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아니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과 함께. 예, 그래서 there were many benefits of taking tours in local residents. 그 동네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는 장점이 많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내용파. 그러니까 첫 번째 장점은 뭐 할 수 있었다. 골목에서 훌륭한 브라질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we were able to eat great Brazilian food on Small Street.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입니다. Since we rode bikes around the sea, they were also able to see. 네? They were 3인칭으로 썼구나. 위라고 본문의 위였네요. They were also able to see many beautiful things on the street, of course.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은 뭐 길거리에 있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뭐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가로 곁에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On top of that, 무엇보다도 게다가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했었고요. Additionally,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In addition, moreover, by riding bicycles. 자전거를 타고로써 we were good to the 우리는 환경 친화적일 수가 we were eco friendly였다. We left a smaller carbon footprint. 그렇죠. 명인아, 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이 표현? 또 딱밥 때려줘야 돼? 아, 이 딱밥 이거 되게 비싼데 이거. 함부로 막 쓰면 안 되는데. We left a smaller carbon footprint 이 뜻이죠, 그쵸? We were good to the environment 그쵸? We were eco-friendly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용 뭐 어떤 문법적인 문제라든지 뭐 다음 뭐 이상하게 틀리게 만들어 놓고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출제가 되어 보기 a few 아 이거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a few 뒤에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고 not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뭐 알죠. A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 단수고 마찬가지 not이 없다 몇 달 전에도 아실 거고요.
어필 문서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리고 왜에 대한 대답이며 과거니까 문제 당신 과거 시제 써야 되는 거. For went to 이 말이죠. For went to Brazil. For visited Brazil. For는 자동사니까 수필어 어디에 자동사니까 물어보는데 Why are they over there? 태양은 못 해주었다. 인 브라질이었지. 그쵸. 그들이 브라질에 있었던 동안에는 while they were in 브라질 개인은 못 해주었다. Paul and his family. Paul and his family were in 브라질. Okay, take tours. Went on tours. 이만해. Went on tours of to some famous cities like 뭐 같은 거. 그 다음에 they used to travel. 뭔지 다 알죠. 그니까 they used to travel. 자, 그럼 얘를 조금 가지고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 회사들은 여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Big tour companies are used 뭐하기 위하여 to take tours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왜 be used to 뒤에 동사가 뭐냐 됩니까? Be used to 그때는 뭐니까 수동태로 쓴 걸 갖다 how was a 정남 used 할 때가 똑같은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여행하는데 익숙합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행하는데 현재 익숙합니다. They are used to traveling. 아시죠? 여기서는 used to traveling이고 이거 상태야 동작이야. 동작이죠. 그런 게 뭐가 벗을 수 있다. They would travel. 있다. They would travel. They would travel companies. They used to travel. 그러니까 used는 담고 있는 정보가 많다 그랬어.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럴까? Used to travel with tour companies. 그다음 전사 with도 알아주세요. 뭐뭐를 사용하여 우리가 해석은 뭐뭐를 통해서 여행하고 했어요. 통하여 그게 그래서 with 쓴다고 동부의 연설을 쓴다고 뭐뭐를 tour companies를 사용하여 여행 다니고 해서 지금 for this time 이번에는 we decided to take a ride. Decided는 누구처럼 언뜻처럼 수중만 좋아한다 청구정사의 어려운 법이다 뭐 같은 표현 C로 시작하는 시제 과거니까 they chose they chose to take a tour 그쵸? 선택 가다 결정하다 they chose to take a tour how about that? for people 그 다음에 어디 아까 전에 어디로 가는 여행은 뭐였어? A trip 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뭐의 장점은 뭐야? Benefit of 그래서 of 뭐뭐의 장점 Benefit of 오케이 그 다음에 Benefit는 of이 할 때 Benefit 대신 바꿔줄 수 있는 게 뭐였더라? 예를 시작하는 Advantages of 바꿔줄 수 있다 이거 Advantage의 반대말이 뭐죠? Disadvantage 그렇죠? 실과에 아마 나온다 라니까 아, 중2 때 나왔던가? 형하고 뭐 싸워. Benefit of taking tour, air tour, you know, how people.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브라질리안. 브라질리안 이거 나오면, 프랑스, 프렌치는 알죠? 네. A가 이로 바뀐 거. 그 다음에, 그 독일이란 국가 이름은 뭐야? 젊은이야, 젊은이야. 젊은. Made in Germany야, Made in Germany야. 젊은. 젊은이지 그러니까 국가 이름 젊은이 문에 코리언에 해당되는 건 젊은 그래서 그러면 뭐 이탈리, 이탈리안 뭐 이런 거 알죠? 그런 문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since에 대해서 주목한 이유는 우리가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since는 because나 a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여러분 분사구문도 배울 거야. 그쵸? 이거 분사구문 만들면 뭐 미리 예습 잠깐 이거 분사구문 만들면 없어지지? 그쵸? 얘랑 같은 행위자지? 없어지지?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Riding their bikes around the city. 할 수 있도록. 때문에 they were able to see. Be able to. 혹시 학교에서 able이 바꿔 쓸 수 있는 게 뭔지 안 가르쳐 줬죠?
할 수 있었다. 메일을 조금 휘어낼 수 있... up close. up close의 뜻은 바로 곁에서죠. 그쵸? 의미상 바꿔줄 수 있는 게 비싸이. 그쵸? 비싸이도 되고, closely도 되고, carefully도 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니까, 옆에서, on top of that, 뭐, 이거 통째로 이러면 했습니다. 빈칸에 뭐 들어가겠니? 뭐, 가장, 뭐, 학교님들이 뭐, 문제 되게 귀찮아해. 그러면 그냥, 빈칸도 만들어도 되고, 뭐 들어가겠니? 뭐, 두죽밥 쭉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자를 수 있겠죠. 뭐, 여기 한 군데 자르고, 여기 한 군데 자르고, 다르게 되려나. 보통 on top of that, on top of that은 쭉, 지금 장점을 나열하고 있잖아. 장점을 나열하고 제가 이런 장점도 있었고요. 뭐, 엄청, 멋진 음식, 브라인을 볼 수 있었어. 내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 무엇보다도 환경 친화적이었어. 마지막에 나열해서 마지막에 할 때 중요한 거, 마지막에 중요한 거 하고 됐어. By doing 뭐 있어?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지 않고서는 뭐지? Without doing, with, 그러니까 뭐뭐를 함으로써가 with doing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뭐를 하지 않고서는 without doing이죠. 뭐뭐 함으로써는 by doing이라는 거. Paul and Paul's family were going to the environment 환경 친화적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6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6과에 대해서는 뭐가 남았느냐 하면 뭐 시험 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들 나한테 읽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남았고. 과 단계로 네, 생각보다 무지하게 익숙했는데 네, 수업 했는 거 복습하거나 뭐 단어를 하든지 뭐 이것저것 하고 계세요. 시험 쳐야 돼.